네,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2023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그 이어서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기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 우리 총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식의 의미와 학교의 발전에 대한 좀 더 사회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자분들의 질문을 한 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 부총장님, 양 부총장님이 계시고요. 공동훈련 원장님 모실 것이고, 네, 발전계에 그걸 총괄하셨던 우리 총괄 교수님 모시고, 네, 기획실장님 여기 배석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총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서서 흔들 하고 앉아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통신당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건국에게도 덜 틀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통신을 포함해서 통신의 구성을 포함해서 교단의 모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부족이기도 하고 그런 점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은 끝에 어떻게 이제 제가 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저쪽에서 말씀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참 암담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제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매일 지금도 하는데 이렇게 서면을 조금 거창하게 보이는 선포식 발전기획 선포식 혹은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거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기도 다짐 약속하겠지만 이 공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물 내놓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제 변경이 따라옵니다. 그런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통신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강조하는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단결해서 학교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까지 모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계획들이지만 그러나 아마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걸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성실하고 바르게만 열심히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너무 기분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열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마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설명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저희 학교의 주요 보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신대원 신학대학원 원장님 김창훈 교수님 배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부총장 송정덕 교수님 배석하셨습니다. 그 옆에 경건훈련원 원장님 정승원 원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조기현 목사님 배석하셨습니다. 마스크. 그 다음에 이번 발전계획위원회를 총괄하시면서 이 실제적인 발전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연구하셨던 백을경 교수님 배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주요 학교의 보직자분들이 배석하셨기에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저희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과 발전 얘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보건방송의 전 대표입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총신계의라는 말이 이제 일간에서 나돌 정도로 지금 여기도 사업 분석에서 위험 요인에 높은 노동성 요구에 따른 부담 증가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계획학교로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일각에서 듣기는 관선이사의 정부의 선정 때문에 학교와 관선이사 간에 어떤 괴리감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원을 마련하는 게 교단하고 네. 또 교회하고 그리고 총장님이 뭐 멤버로 뛰시면 돈 모은다고 요즘 정신을 쓰시는데 그거하고 세 가지로 지금 하면 그거 갖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최대 교단 운영 실행 학교인데 돈이 보면은 약점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미비하다 이렇게 지금 수학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또 더 어떻게 더 돌파를 뚫고 나갔던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수는 네, 여기서 앉아계세요? 네. 영수. 네. 편하게 앉았어요. 영수는 그,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속을 잘 알아주신다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나열한 세 가지 영역, 뭐 총회랄지, 뭐 성도, 교회, 또 제가 뛰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힘들다. 아주 잘 짚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라도 이 자원은 무궁하단 말은 좀 그렇지만 상당한 큰 그 어떤 그 환경이라고 봅니다. 아시는 대로 교단의 교회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만 교회가 있고요. 성도가 뭐 2억 70만 이렇게 거대한 교단인데 만약에 교단 성도들하고 목사님들만 진심으로 움직이면 총신대학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장은 가만히 있어도. 근데 현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을 깨우고 교단 목사님들을 깨우는 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저도 매주처럼 매주일마다 지금도 뭐 두 개, 세 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것 자체는 그날 가서 받아온 그런 어떤 후원금보다도 깨우는 겁니다. 학교 어려움을 진술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작아 보여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2월 이후부터는 조금 그것이 굉장히 주춤거리기 때문에 저도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아마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신의 기회가 많다는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통신 구성원들은 단 한 사람도 통신에 누가 개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기자간담회 만약에 개인가 있는 걸 알면 동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 것이 발견된 순간 저희는 학칙을 가지고 제재할 수가 있어요. 대학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릅니다. 근데 통신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건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이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근데 총신대학 안에 개인 동사가 있다. 그거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총신만 타겟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장신대 개인가 있는지 감신대인지 다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 개인가 없다고 말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능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 총신을 가지고 총신만 그렇게 그냥 개인가 많은 것처럼 그런 주장은 너무나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가지고 말씀해야 되고요. 정말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도 이제 뭐 깡총깡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최경 기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깡총깡총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대요. 실체라기보다는 옛날에 저 프랜차이즈 들고 나간 그때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총신학생이 아닌 거를 본인이 하게 했다면서 여기 계신 분이지만은 그 옛날에 무슨 휴거 축제 때 총신 이름으로 깡총방 깃발 들고 나간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신과 궁금함은
자기한테 전하면 자기가 1등 해주겠다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때 그 뒷발을 탄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른 대학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은 그 뒷발에 쓰여있는 건 총신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치 그냥 총신대학에 많은 것을 그렇게 그냥 공격을 하면 그거는 말이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 번 양보해서 정말 총신대학에 네 명이 있다 합시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회의가 있는 것처럼 대서 특비라고 그렇게 떠들면 하나님 나라의 최선봉에서 100년 이상 거의 뭐 이렇게 100년 동안을 100몇십 년 동안을 지금 개혁지 보수신앙을 지켜오고 수천 명 수만 명 목회자를 양성한 총신을 너무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지장이 되고요. 총신대가 무너지면 총신대가 그렇게 나쁜 학교로 소문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거를 선도해야 되고 떠들 것이 아니라 대모할 것이 아니라 선도해야 되고 와서 조용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처리하고 확직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선동적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예, 또 한 번 얘기해보세요. 네, 박동기독 신문의 전광욱자입니다. 네. 밑에 카봇이라는 단체가 카봇이라는 단체가 대답으로 붙인 지가 몇 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깡총 게이 클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신대학 당국은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근데 걔들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런 주장을 보고만 계시냐고요. 보고만 애들을 그러다가 그 학생들 한 10명 되는데 그 저 카두씨라는 애들이 그 말이가 대다수도 아니고요. 이제 극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10여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 그들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면 이 얘기만 돼요. 자, 누가 줍니까? 이래서 뭐 증거를 대면 되는데 그냥 그게 역시도 막연한 추측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자기들이 이제 그 총신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그들만을 신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실제로 막상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굉장히 저 질문이 있어요. 기독 신문하고 홍남훈 기자인데요. 네. 할 말이 있는데. 네. 그 지금 여러 명 기자였는데 기자분들이 네. 상식적으로 네. 오늘 행사에 관한 질문하시지. 아 맞아요. 질문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세요. 시간 빼기 싫으니까. 이것도 이제 또 때문에 이슈가 되다 보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총장님도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굳이 오늘 행사하고 네.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길을 열어서 한마디 덧붙였을 뿐입니다. 네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목소리 높은 거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제 고생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 마음속에 이렇게 참 뭐랄까요 쌓이고 받은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조금 목사가 나오고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련이 부족합니다. 주제에 맞는 가능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동투데이 김성윤 기자인데요. 네. 오늘 발전계획서 보면 아주 그 체계적이고 굉장히 총체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를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열 가지 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장 실천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마침까지 와서 호소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만나러 다녔다. 근데 이게 큰 설득력을 안 다가오거든요. 아, 이제 되겠다.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을 뭘로 판단하고 계신지. 이거는 신문사님 말씀 주셔야겠네요. 누가 할까요? 우리 대표님께서 아니면은 김시장 하실래요? 네, 제가 답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할 때 다섯 가지 그때 이제 핵심의 틀을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프라 구축이라 하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관련된 재원과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고 거기서 이제 계획을 지금 저희가 내놓았던 계획을 실행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충당이 다 일일이 지시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저희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121명이시고
그 다음에 직원 선생님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110명 정도 되는데요. 또 더 많은 이제 조교가 될 수 있는 그 많은 구성원들이 그 역할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역할들을 함께 이거 나가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정체계가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재원 분배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3년 내에 이 일들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앞에서도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대학이 발전되기 위해서 그 다양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함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대학이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이 발전 계획이 물론 그 이재석 회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이 외부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우리 교직 안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총리님께서 약간 약속이 있어가지고 총리하실 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기 계신 보직 교수님들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 사랑방송의 정재준 네. 기자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9월 총회가 3개월 남았잖아요. 그 총회 전에 저희를 오늘 그 수립하고 추진의 성과 관리 기획하는 모든 이런 내용들을 총회 어떻게 이제 그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많은 교회와도 어떤 그 상부상조 합시 능력에 선을 이루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이렇게 이뤄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총회에 관련된 게 정수인가요? 네, 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좀 방송도 이제 우리 지금 총장님께 총회를 만나러 지금 잠깐 가셨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했던 이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STM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진행하는 과정들을 총회 보고를 했고 또 총회가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인정해 줬고 이런 이제 그 채널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총회에서 모든 임원들이 다 오셨고 그래서 열려져 있는 그 채널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모든 자료들을 또 총회에 보고할 것이고 또 총회에 우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총회에 요구할 것이고 그럼 총회가 또 적절한 방향 가운데에서 학교와의 어떤 그 도움의 고리를 아마 계속해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대학이 기독교 대학 특히 대한여성교합동 측, 합동 측 구단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될 그런 대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목표를 저희가 지난 120년 동안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치에 얼마나 다다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나 아니면 사회가 국가가 저희 대학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교회 앞에 사회 앞에 내놓고 이것을 공론화시키면서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이 목표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장을 좀 내놓은 적이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요. 아마도 교회들이 저희의 이러한 방향과 계획을 인지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146개 논인가요? 저희 산하 교회들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아마 또 생각을 같이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부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신학대학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 예비 신학자들을 또 예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으로서 사실은 교회가 정말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제 양성하기를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소개를 잘 못 드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례에 이런 안을 좀 내드리고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3년 이내에 실제적인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저희의 결심을 또 다짐을 내내외에 교회 앞에 공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저희의 그 노력들이 총회 앞에 충분히 좀 소개가 되고 또 너희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이건 언론과의 문제인데요. 지금 네. 뭐 사회하고 소통 안 된다, 교단과 소통 안 된다. 뭐 저도 이게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와서 취재를 하면 보통 듣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인은 법인대로 가만히 있고 교수님 교수님대로 뭐 도대체 언론과 관련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전혀 없고 뭐 언론과도 안 되는데 교단하고 되겠고 뭐 노예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네, 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새롭게 구조 개혁을 하고 직제를 개편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번에 개편된 날에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대외 협력 홍보처를 신설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재단 이사회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이제 관련된 이제 인력이 거기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조직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연락도 먼저 드리고 어깨 모든 상황을 소통할 수 있는 차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걸 위해서 새롭게 직제 개편을 통해서 대외 협력과 홍보처를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그 학교 경쟁력 부분에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의 자질이나 퀄리티, 논문 네. 실적이나 이런 것이 대내외 경쟁이 크게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치를 2017, 18, 19년을 보면은 에세이급 논문도 확연하게 내려왔고 또 대외 경쟁력도 158개국 중에서 136위고 또 프로 경제직 논문도 점진적으로 내려와 있고 또 이제 도서를 전문 서적을 낸 것도 보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2017년, 18, 19년 0.33에서 2116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비는 보면은 대내적으로 합하면 그 비슷하게 좀 더 늘어난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연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건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통계로 봐서는. 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요. 이번 발전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타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저희 전체적으로 여기에 발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인사규정님 계시는데 최근에 인사규정이 좀 대폭 개정이 돼가지고 교원들이 이제 거기에 지표로 제시된 일부 미흡한 측면들을 굉장히 강화하도록 그렇게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요건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건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아까 영국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대외 경쟁력 부분에서 일반 대학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 아까 정부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혜적 차원이 아니고요. 4년제 다른 대학들과 우수한 대학들과 경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회가 또 국가가 요구하는 또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또는 교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그 우수한 프로젝트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정부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저희가 미흡을 했는데 이번에 산학협력단을 새로 이제 독립법인으로 개편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정말 혁신적으로 한번 이뤄보겠다 하는 그런 날을 갖고 있고요. 그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갖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 대학이 원래 교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교육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내놓는 측면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발전 기획안에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단기간에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의 연구 동료를 위해서 많이 연구비도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년 2학기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거쳐서 1년에 거쳐서 교수원을 대폭 충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신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연구의 새로운 신진학자들과 더불어서 연구의 질이 또 양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학교의 사태로 인하여서 교수님들이 연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구실도 폐쇄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안정이 되면 따라서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도 더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조금 약간의 좀 이제 포커스 약간 이제 다른 건데 이 그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 연구 중점이냐 교육 중점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켈빈 세미나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가보면 그 학교의 세미나리 교수들은 학생들을 교육 안에 전혀 연구보다도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키운다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교수님들은 연구보다도 학생들을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물론 저희들이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대원 교수들은 연구보다도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의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도록 얘들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예, 자, 그래서 장학금 비중이 높은 겁니다. 예. 재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난 1월 30일 날 전국 장로회에 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학교 올려올 때. 그런데 우리 교단 목사님과 교수님들은 장로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저들이 네. 엄청난 장롱입. 아, 네. 그다음 장롱이요? 예, 예. 네. 저들이 어떤 큰 기업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어떤 고려가 없고, 어떤 모공의 대상자로 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 총장님 한 분이 제가 장롱신문에 있을 때, 총장을 지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어떤 그, 모범의 대상자가 누가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좀, 그, 우리 교단의 좋은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명분만 주면, 많은 후원금도 가능하다. 명분이 없었고, 기회를 안 줘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아니, 제가 누구보다 다 이야기 했는데 잘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 녹음을 할 때, 저희들 아는 서로가 안에서는 아무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신학대학원에서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돕고 우리 교단과의 끊임없는 어떤 이 교감 속에서 우리 신대원과 우리 대학 전체가 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을 도우면 교회들이 학교를 돕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 신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도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신병원에서 돈이 오고요. 약품 돈 쓰잖아요. 그건 아니고 많이 쓰죠. 지금까지 학교가 신병원 많은 학자금 가지고 학자 대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어떻게 줬죠. 어떻게 잘하세요? 원버섯 국장을 했어요.
하셨군요.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질문을 한 번만 지금 조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 영화수 원장과의 그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이니까 한 번. 네, 마지막. 지금 피자 조사하는 거 있는데. 이제 다 끝난 거죠? 예, 예, 다 끝나고 이렇게 사적으로 생각하죠. 오소인 조사 끝났고요. 네. 대표가 우리가 강원생태 기업을 학교 대표가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수사관은 7개의 영상이 명예훼손에 저축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줬어요. 이호소인 조사 당연히 했겠죠. 네. 이호소인 조사. 이호소인 조사까지 끝났어요. 인권여부 아직까지. 네. 언론사 세계가 되게 제가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사 세계가 기독신문서 문자인권조사가 원장 고소유기 내용까지 다 끌어준 내용까지 봤다고. 아니 저번에 이제 소송 들어가면 예, 들어가면 배우셔야 되는데 네. 일단 유리하게 결론 났던 것 같은데 예, 언론 언중이는 그랬는데 인사 소송으로 안 가서 기산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 이제 오늘 이렇게 기자 간담회에 오신 우리 기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총신은 이제 이번에 대협력과 홍보처를 새로 신설하여서 우리 교계와 또 세상의 기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도 저희 학교를 위해서 좋은 기사들, 또 학교의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오늘 특별히 발전계의 위원회에서 우리 발전계획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로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침대원 원장님이신 김창훈 부총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하며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신문사 또 우리 기자 분들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들을 발표하고 계획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